마이크 테스트. 잘 나오네. 가만 있어봐. 어디를 이렇게 쭉 했지? 아, 그래. 리에니엘을 다 돌았지. 그래서 이제 시프라강 강가랑 시프라강 우물 저 아래를 이렇게 한번 쭉 돌고 여기를 이제 샅샅이 돌고 내가 일부러 이 횃불도 하나도 안 치고 왔단 말이야. 여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알터고원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지. 사인 저장소도 안 켰군.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둘. 오호이. 뭘 막어 막기는. 짐승 고기 덩어리. 그런데 잠깐만. 마이크 테스트. 잘 나오지? 아이씨, 뭐야, 그걸 왜 마셔? 야씨, 그걸 왜 마셔? 아, 가끔 이런다니까? 가끔 이럴 때가 있어. 그걸 왜 마셔? 어이씨. 잠깐만요. 카리아의 겉마술이고 피겉마술이고 카리아의 겉마술이고
아, 맞아. 씨, 나 이거 기억 순서를 바꿔놓으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일단 휘성 마술이니까. 이것도 일단 휘성 마술이니까 휘성 마술을 강화하는 게 뭐가 있지? 피석을 강화하는 건 딱히 없나? 카리아의 검마술, 피검마술, 만월의 마술. 어, 뭐야 저거? 아니, 저동치가 저렇게 날아다니는 게 말이 돼? 솔직히 그렇잖아. 말이 되냐고. 어라? 활성자 설정 사용? 활성자 설정? 또 뭐 생겼네, 이상한 거. 어쩐지 뭔가 햅틱이 있더라. 내가 분명히 햅틱을 꺼놨었는데 뭔가 햅틱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오더라. 피드백이. 활성자 설정이면 시스템 설정 말이요? 컨트롤러 진동 10. 아닌가? 애매하네. 애매해. 활성자 설정은 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 햅틱 강도, 얘는 낮음이고.
활성자 설정? 아, 요 활성기 보기에서 햅틱 강도를 하나씩 하나씩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런 것 같은데. 끔으로 하면 사라지지. 햅틱이 있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저 상인 아저씨는 뭐 여기도 됐고. 굉장히 범위가 좁아졌다, 쟤네들.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다. 아, 그래.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좌수법 마냥 훑고 지나가면 이런 애들을 만나지. 아이씨. 거기에 분명히 축복이 있고.
지금 몇 개 켰지? 이것이 준비 자세. 어디 보자. 어디로 먼저 가야 되냐? 이것도 안 먹었고. 굳이 먹을 필요가 또 없지만. 황금종자 대신 뭐 다른 걸 이렇게 어? 놔둬주면 참 좋을 텐데. 여기 다시 올라올 수 있나?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 조금 더 이쪽으로 길이 있지? 여기가 뭐더라? 잠깐만. 저 위에서 떨어질 수가 없구나. 여기구만. 그냥 이거 먹으러 오는 데였던가. 그냥 이거 먹으러 오는 데였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자. 여기로는 지금 못 가고, 여기랑 저기는 갈 수도 있, 여기는 가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여기는 뭐 별거 없지. 여기야, 여기. 넌 왜 여기서 죽어있냐고? 어? 석검 열쇠를 주고 싶으면 좀, 어? 오기 쉬운 곳에 좀 죽어있어. 왜 그런 데서 죽어있어? 이상한 데서 저렇게 죽어있어. 저기는 갈 수 있던가? 저긴 뭐 없지.
저긴 뭐 없어. 아이씨, 쟤네들은 또 쏘네. 아이씨, 진짜 귀찮게슬이. 귀찮게슬이. 검열쇠는 박아놨지. 여기로 올라가면, 아, 안 박아놨나? 여기로 올라가면은 위에, 아, 안 박아놨구나. 여기가, 아, 여기구나. 그럼 일단 올라가서 축복을 찍어놔야지. 올라가서 축복을 찍어놓고 다시 내려오고. 아이고 복잡하다. 곰탱이 상대하는데 제일 좋은 마법이 뭐더라? 저쪽에도 곰탱이 있고 저쪽에도 곰탱이 있고 아무튼 곰탱이가 있고. 가끔 이렇게 닭발, 황금 닭발이 뜨는데 이유가 뭘까? 알 수가 없어. 아, 여긴 또 뭐하러 이렇게 낙사방지를 해놨어? 아, 여긴 뭐하러 낙사방지를 해놨어? 아주 환장하겠네. 와, 진짜, 어? 악랄하다. 정작 낙사방지를 해놔야 될 곳에는 낙사방지 같은 거 안 해놓고. 아, 여기에도 축복이 있었지, 참. 이건 찍었나? 이것도 안 찍었네. 아이, 젠장을 안 잡아버렸어. 아, 이런. 아, 이런.
요걸 요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제 뭐를 딱 하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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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를 지킬 수가 있지. 이제 여기다가 뭐 해성화 줄 같은 거를 달아도 되고. 아, 젠장할. 아, 젠장할. 어, 얘네들 어딨지? 얘들아, 내려갔니? 내려갔나? 뭐야, 얘네들 어딨어? 어딘가로 사라졌다? 너는 왜 갑자기 굴러? 어? 너는 왜 갑자기 굴러? 어씨, 뭔데? 아이, 젠장할, 한 방에. 한 방에 죽이려고 그랬더니 둘 다. 야. 몇 개를 켰지? 저것도 켜고. 어, 이거는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니? 아, 이 앞으로 오네? 너는 어, 여기로 오고. 두 개가 연결돼 있는 거구나. 두 개가 연결돼 있는 거구만. 요거는 내가 찍어놨지. 저기가 모그윈이고 저기가 노크론이고. 어이씨, 오이야. 아이씨, 아퍼.
현석 3. 와하이. 이 위에는 나중에 올라가고, 와, 뭐가 이렇게 많어? 어이, 죽을 뻔했네. 기껏 저놈들도 잡아놓고 그랬는데 낙사할 뻔했네. 아이씨, 아파. 어, 나쁜 놈들. 사람이 좀 날로 먹어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고. 날로 먹질 못하게 해놨어. 어?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어? 큰 죄냐고. 이걸로 여기에 오고, 아, 저 위는 노크론에서만 올 수 있나? 노크론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능한가? 저 위는? 노크론에서 내려오는 게 나은가, 그럼? 여기 노크론에서 내려오는 곳이잖아. 굳이? 그럼 노크론에서 내려올까? 훌쩍 뛰어서? 여기가 노크론에서 어디지? 노크론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건 분명한데. 굳이? 기지? 노크론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건 분명해. 이렇게 쭉 가서 노크론에서 내려올 수 있는 건 확실하지.
여기서 이쪽이네. 그래, 이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 아, 요 입구 여기서 바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구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기는 못 가나? 저기는 못 가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쭈룩쭈룩쭈룩 해서 내려갈 수 있지. 저기는 어떻게 가야 되지? 화신의 물방울? 뛰어내리면 죽던가? 저기 갈 수 있나? 죽는 높인데? 죽는 높이 같은데. 저기가 이제 사종루고 갈 수 있던가? 갈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아, 쐐기도 있어. 불을 덜 켰나? 여기서 불이 몇 개 안 보이네. 불이 네 개밖에 안 보여. 분명히 네 개는 넘게 켰는데. 어디 보자. 요 아래? 갈 수 있나? 갈 수 있나? 못 갈 것 같지. 그래, 저 아래로는 못 가겠어. 저 아래는 가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저 폭포 위쪽 저기는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저기를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갈 수 있고, 요 아래는 못 가고. 그러면 이제 각해의 영지 가서 아, 두 개 덜 켰군. 두 개는 이제 맵의 중앙 부분 어딘가에 있겠구만. 어우씨, 얘네들은 뭐야 또? 너네들은 뭘 지키고 있니?
쟤네들은 뭘 지키고 있어? 뒤집힌 메이터 실드가 왜 여기 있어? 얘네들은 뭘 지키고 있길래 저기서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지? 뭘 지키고 있는 걸까? 이거 활이던가? 어, 뿔활. 쟤네들이 쓰는 활이지만 내가 쓰면 위력이 안 나오지. 황금의 룬. 아이씨, 아퍼! 와, 이씨, 뭐야, 이건. 얘네들 이런 것도 썼구만. 이 등불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요 맵의 중앙부 어딘가에, 어, 그래, 이런 데 있지. 나머지 하나가 어디쯤 있더라? 나머지 하나가 어디쯤 있더라? 아이씨, 아퍼! 저기있다. 아이, 진짜 이 귀찮은 놈들, 이거. 와이씨. 와, 죽었어. 와, 한 방에 죽었어. 어쩌다가 이렇게 한 방에 죽었어? 가네 진짜. 조심을 해야 된다니까. 오, 황금절입니다. 박해의 영지.
얘가 아마 마력 내성이 높을 것 같기는 한데. 아, 얘야말로 창성앱이 잘 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와이씨. 와하이. 와하이. 아이 젠장할. 야이 그 오빠. 하나 둘 셋. 아우 진짜 오빠 저거. 잠깐만. 어이 큰일 날 뻔했네. 와하이. 어떠냐? 어? 좀 떨어진 거리에서 깔짝깔짝. 어? 멸망의 위성을 쓸 가치도 없었어 너는. 아 여기 너무 넓어 씨. 여기 너무 넓어. 여기에 축복은 없던가? 여긴 축복이 없구나. 얘는 이제 뼈가루 얻으려고 상대하는 애고, 이제 다음으로 노크론. 노크론을 여기서 이제, 아, 저 위까지는, 저기랑 밤의 성역까지는 뒤졌지. 여기서부터 화신의 물방울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화신의 물방울까지는 뒤졌어. 화신의 물방울에서 이 선조령의 숲이랑, 요 폭포 위를 안 뒤졌지. 밤의 성역 여기도 다 뒤졌고. 여기서는 안 불러지지. 아, 이걸 해놨었구나. 가자. 아이씨 이런 것도 안 먹었네. 이런 걸 빼먹었다니. 저기는 이제 갔었고, 노크론의 비보를 얻어야 되니까 갔었고, 각해 영지를 한 다음에 저 아래로 내려가자. 어? 아이씨 잘못 봤다. 여기는 수가 좀 적을 텐데.
야, 이씨. 우와. 얘도 잡으면 아마? 그렇지, 그렇지. 성배병을 채워주지. 여기는 여섯 개잖아. 아, 은근히 많다, 여기도. 요우씨. 와, 다섯 발이나 맞아야 죽어? 처음 한 대는 분명히 무방비에서 때린 건데도. 아, 쟤네들 너무 쎄. 언뜻 보기에 버퍼잖아, 버퍼. 야, 씨. 근데 버퍼가 무슨 놈의 몸빵이. 탱크 버퍼야? 여기가 이제 밤에 성역하는 길이고, 빨간 늑대 저놈은 계속 리젠이던가? 빨간 늑대 저놈 계속 리젠이던가? 한번 잡았나, 쟤를? 잡았던 것 같은데. 2개. 이씨. 우와, 한 방에 안 죽어? 와, 너무한다. 한 방에 안 죽는다고? 지식키들이? 지식키들인데 한 방에 안 죽어. 우와, 말이 돼? 지식키들인데 한 방에 안 죽어. 너무한다. 아니, 얘네들 정도는 한 방에 죽어야 되지 않아? 진짜? 얘네들이 한 방에 안 죽는다니.
말이 돼? 아이씨, 여기 이대로 못 가네. 그럼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얘네들도 먹고 이쪽에는 더 먹을 거 없고 이쪽으로 가서 에잇 진짜 야! 여기지? 어, 요렇게. 올라가라! 저 위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하하하, 내가 사정거리 덕질이지. 내가 사정거리가 훨씬 길지. 그러면 저기로 다시 가야 되잖아. 형, 자. 아우. 아니, 물에 떨어지면, 어? 하다못해 헤엄은 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물이잖아. 그냥 무조건 죽어. 물에 떨어지면 하다못해 스태미너가 다 떨어지면 죽게 하든지 허우적대다가. 허우적대다가 스태미너가 다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여. 응? 치사스럽게 세 개 밝혔지. 그러고 보니까 왜 여기에 영체소환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영체소환의 기준을 좀 영체소환 그냥 시대도 없이 되게 하든가 아니면은 뭐 저거를 어? 엄격한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하든가 왜 뜬금없이 여기서 영체소환이 되는 건데? 에 가만 있어봐. 여기 내려가면 못 올라와. 그러고 보니까 저기 안 갔구나. 내려가면 못 올라와. 그냥 어디서든 되게 하든가. 되는 데랑 안 되는 데도 막 헷갈려.
야! 야! 이씨. 나머지 두 개 어딨더라? 지금 네 개 붙였나? 다섯 개 붙였나? 네 개인지 다섯 개인지 헷갈리는데. 네 개, 다섯 개 붙였구나. 마지막 하나가 어디더라? 마지막. 하나가 어디더라? 저 위? 아닌데? 아닌데? 용인병 있는 데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용인병 있는 데는. 용인병이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 어디였더라? 까먹었다. 아니야, 용인병 있는 곳일지도 몰라. 가볼까? 아니면 이 위? 아, 이 위다. 이 위 어디다. 분명히. 수상하다. 이 위 어딘 것 같은데? 아닌가? 아씨, 아닌가? 아닌가벼? 어디였더라? 왜 제일 가까운 곳에 하나? 아, 요 구석에 있었구만. 요 구석에다 숨겨놓냐,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얘는 이제 회복도 하고 그러니까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잘 맞지도 않고. 라니의 암홀부터 한방 매겨야겠구만. 그래, 네가 공격을 하더라도 그건 맞거든? 어디냐? 어, 진짜.
아씨 멀어. 어딨냐? 요우! 요우! 야이씨. 야이. 으허이. 아이 진짜. 하하 봤냐 이 시켜. 어? 이것이 바로 장거리 공격의 힘이다. 니들만 원거리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 원거리 공격의 힘이다. 그러면 이제 저 아래 내려가서 용인병 상대를 해야지. 용인병 상대를 하려면 저쪽에서 여기로 뛸 수 있나? 어, 뛸 수 있군. 어, 여기 뭐 또 있네? 씨, 아이템 있어 여기 또. 쿠크리 있어. 아, 여기 또 아이템 있어. 이건 또 뭐야? 뭔데 이건 또? 반성이네. 어우 진짜. 반성 오. 저 위로는 안 내려가도 될 거고. 떨어져라. 아씨 아파. 오 겁나 아파. 엄청 아픈데? 오.
근데 성배병이 모자란단 말이지. 파란병이 모자라, 파란병이. 용인병을 잡을 수 있을까? 용인병을 잡을 수 있을까? 여기는 이렇게 가고 위에 뭐 없지? 이 위에 뭐 없고 별의 물방울. 근데 뭐 속죄할 일이 별로 없어. 이성의 뿔장식 플러스 1. 그러고 보니까 이 탈리스만은 공유가 되나? 애당초 탈리스만 떨어뜨릴 수가 있어? 어, 내려놓기 되네? 뭐 내려놓기 되는구나, 탈리스만도. 저 뒤로는 못 간단 말이지? 뛰어내릴 수가 없어. 이거 너무 높아. 뛰어내리면 죽어. 저기서. 어? 아니다. 갈 수 있나?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는 서고 아이고, 이건 또 뭐여? 아이고, 한 분, 두 분 오시는구만.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아듀라의 달의 검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이씨, 젠장. 와, 씨, 아파.
여러분을 위해서 아지라의 달래검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이씨 아파. 아이고 이씨. 어 그래도 성배병이 좀 생겼어. 성배병이 생겼어. 이 아저씨들 또 잡으면 성배병이 생기지. 아저씨들 일로 와봐요. 좀 모여봐요. 모여봐요. 와이씨 아저씨들 모여봐요. 내가 좀 FP를 아끼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 대 좀 모여서 덤벼봐요. 안녕 얘들아. 빙글빙글 돌아라 요술친구야. 아유 그렇지. 마침 개들도 있으니까 아저씨들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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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 여기 얼른 와봐요. 아저씨들 모여봐요. 모여봐요. 어우씨 이 아저씨 무섭게들이. 아저씨들 모여봐요. 모여봐요 아저씨들. 으아이씨 아퍼. 아프잖아요 아저씨들. 오 일곱 개. 뭐야 왜 반딧불 안 먹어져? 야 이씨. 아 진짜. 용인병 상대하는데 뭐가 좋더라? 용인병 상대하는데 좋은 게 광병? 호박머리 광병? 한번 해볼까?
근데 얘 그룹이 너무 잘 걸리더라. 오레그랑 잉바르 얘네들은 내가 강화를 안 해놨군. 오, 라티나? 라티나? 올라갈 수 있니? 여기 올라갈 수 있으면 라티나야. 여기 올라갈 수 있으면 라티나고. 아이씨. 못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으면 라티나인데. 아이. 아이씨.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올라갈 수 있으면 라티나인데. 젠장. 네펠리. 이런. 굉장히 금방 죽었다, 야. 마리카의 각인. 금방 죽었네. 여기로 내려오게 되지. 아까 왔던 황금나무지. 그리고 이제 노크론 가야 되나? 아니 노크론이 아니고 저기 가야 되나?